안녕하세요, 여우공식입니다. 그동안 많았던 질문들 중 하나인 여우가 사람을 물까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먼저 그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뭡니다. 자, 일단 지금 제 손을 보시면 총 20군데 상처가 있네요. 일단 여우에 대해 알아보자면, 여우는 중간 포식 동물로서 자기보다 작은 동물을 사냥해서 먹기 때문에 자신보다 몸집이 큰 사람이나 동물이 접근하면 도망가기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이진 않아요. 왜? 왜? 예를 들면 루비를 양치시키거나 지가 아이고 잘한다. 간식을 손에 쥐고 있어도 물지 않아요. 루비 이거 봐. 어렸을 땐 손을 장난감으로 여겨 물기도 하였지만 아! 지금은 손을 물어도 아주 살살 물거나 물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착한 여우에게 물렸나 궁금해하실 텐데, 루비를 포함한 모든 여우는 겁에 질려서 심각하게 당황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걸 물곤 합니다. 제 최근 사례를 들면, 지난 2020년 1월 1일 새벽 2시 모두가 새해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을 때 저는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요. 케이지 안에 있던 루비는 기지개를 펴다가 케이지 모서리에 발이 껴서 대소변을 싸고 안절부절 못하고 아파하고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황급히 루비를 빼주려고 했는데, 오! 뭐야! 놀란 루비는 제가 도움을 주려는 걸 모르고 저를 물어버렸어요. 아! 다행히 루비는 다치지 않았지만 제 손에서는 피가 철철 나서 응급실 가서 소독을 하고 바삭분 주사를 맞고 항생제를 처방받아 먹었습니다. 그 이후 또다시 루비가 발이 끼이는 일이 없도록 케이지 모서리 네 군데에는 수건을 묶어서 공간을 막았고, 이렇게 특수한 상황 때문에 또 다시 저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특수 장갑을 구입해 혹시의 상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병원에 갔을 때 수의사님께 항악질을 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어요. 루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이 자기를 자꾸 만지니까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루비가 사람을 공격해 루비, 다치는 일이 생기면 앉아. 안 되니까 지금은 입마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병원 갈 때나 사람 많은 곳에 산책을 갈 때 입마개를 하고 갈 예정이에요. 앉아. 옳지 잘하네. 옳지. 응? 어이구 잘해. 여우라고 해서 특별히 치악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경험상 강아지들에 비해 머질이 길어서 물릴 범위가 넓다는 점을 조심해야겠어요. 또 강아지와 달리 앞서 말한 특이한 상황에 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겠어요. 네, 그럼 질문에 답이 되셨나요? 정리를 하자면, 훈련된 여우가 일상에서 무는 경우는 없지만 깜짝 놀랄만한 상황이나 무서움을 느낄 경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어버립니다. 뭐 이거는 여우를 떠나서 어떤 동물이든 다 똑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혹시 여우를 볼 기회가 있다면 귀엽다고 무턱대고 먼저 다가가지 말고 주변에 있는 보호자분에게 먼저 물어봐주세요. 그러면 보호자분께서는 만져도 되는 아이인지 아니면 사진만 찍어야 하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키우시면서 어떤 아이인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실 테니까요. 이것과는 별개로 입질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웃음) 누구야? 야, 그걸 갖고 가면 어떡해? 안 돼,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혼나. 빨리 줘, 빨리 줘. (웃음)
왜 이렇게 도둑질을 해? 시키가 혼나 앉아 루비 일로와 일로와 일로 왜 그걸 훔쳐가? 앉아 루비 줄게 줄게 일로와